국견협회에서 강아지를 입양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협회를 많이 차리잖아요. 예를 들면 가나안도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 협회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협회를 만들거나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데는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이러면. 예. 근데 왜 그렇게 협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이유가 뭔거 같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잘 팔려요. 아, 개를 잘 팔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다. 네네. 그럼 우리 가나안 지금 그 허목사님도 그러면 저도 잘 팔려서 이렇게 아, 했고요. 우리 허목사님은 개를 잘 팔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 네네.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여름에도 이게 차강마켓 공사를 다시 여름에 다 했었고 여기도 이제 애들이 저기 열기 때문에 이게 지붕 묻은 공사 다시 다 했는데요. 이제 개를 사랑하면 이제 적당한 투자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열 사랑 했던 거를 줘야 됩니다. 가나안도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 협회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협회를 만들거나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데는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이러면. 예, 근데 왜 그렇게 협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이유가 뭔거 같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잘 팔려요. 아, 개를 잘 팔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다. 네네. 그럼 우리 가나안 지금 그 허목사님도 그러면, 저도 잘 팔려서 이렇게 아, 했고요. 우리 허목사님은 개를 잘 팔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 네네. 네네. 가나안하고 지금 국경협회하고 사이에 지금 그 블랙탄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말라무타 말이 나온 게 블랙탄이죠, 그죠? 전반적으로 네. 제가 지금 미국에 네네. 그 31마리 그 개를 DNA 검사를 했습니다. 아, 31마리를 했어요. 그 개체는 어디서 뽑은 거죠? 31마리 선정은? 저희 개하고 예. 개를 분양받은 분들 있잖아요. 아, 국견협회에서 분양받은 분들. 아니면 그분들 개를 국견협회에서 분양을 받은 개, 아니면 국견협회에서 분양받아서 외부에서 새끼를 낳은 개도 포함해서요. 아니요, 아. 새끼를 낳은 건 아니고 그게만 네. 갖고 검사를 한 거죠. 아, 국견협회 안에 있는 개는 아니지만 국견협회에서 직접 분양을 받은 개들을 대상으로 31마리를 이제 검사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그 이제 자세히 쭉 혼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그게를 31마리 검사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는 곳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00% 혼합종. 어떤 개랑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혼종이라는 거예요? 숫개 쪽은 말라미주, 예. 허스키, 네. 로트와일러가 나왔고요. 예. 안개 쪽에서는 뭐, 귀주 말입니까? 일본개 중에서 지금 작은 개가 시바견? 70%, 예, 시바견이 85% 나왔습니다. 아, 19코나 이런 건 없었고요. 시바견 80. 19구도 몇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 19코가 들어간 개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바견이 85%다. 뭐,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그죠? 31마리 중에서. 네네. 예, 다 똑같지는 네네. 않은데 대부분이 아, 시바견이었고요. 모견 쪽에 시바견이 많았고, 부견 쪽에는 노트와일러, 말라무타, 허스키가 많았다. 예. 그거는 뭐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고요. 네네. 지금 MBN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MBN이 촬영을 하고 있다. 예. 네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개를 분양받은 분들이 예. 예, 100% 진돗개라고 분양을 받았어요. 토종개라고 하죠, 그죠? 순종이다, 토종이다,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다그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개로 분양을 받았는데 개를 검사하니까 혼합종 10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저도 이제 사실 남의 채널을 잘안 봐요,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얼핏 제가 보기에는 국견협회에서 이제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제가 얼핏 본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은 다 순종이고 토종이야. 근데 밖에서 나간 개들은 밖에서 교배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제가 그 영상에서 본것 같거든요. 국견협회 영상에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제가 한게 아니고, 그게 이전 영상이 아니고,
얘기했던 잠깐만요. 그... 이전 영상이 아니고 말라무타의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이후에 그런 영상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네. 가나안에서는 그걸 동영상을 찍고 있다니까 네네. 그 녹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네.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네, 말한 부분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국회 옆에? 어,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게 그러면 국제협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제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네.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거기서는 어, 우리는 안에 있는 게 다 순종이고 토종이 맞는데 밖에 나간 개들은 밖에서 교배해서 새끼 낳으면 어떤 개랑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 이거죠. 31마리의 개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우무종 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국회에 있는 개들을 전량 저기 DNA 검사를 하라고. 네. 근데 거부했어요. 네네. 거부한 건 이제 저희 개에서 그만큼 쏟아질 정도면 국회의회에서는 뭐 그보다 더 심하게 쏟아질 거.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DNA 은행에서 한 거니까. 예. 그리고 그분들은 100% 장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과수에서도 이 결과는 인정한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인정을 한다. 네. 그 문제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 부인을 하게 되면. 네. 미국과 한국과 외교 문제가 분쟁이 발생이 한다. 그 외교 문제를 떠나서 외교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신뢰라는 건데 검사에 대한 신뢰인데 신뢰할 네. 수 있는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한 걸 보증한다는 거겠죠, 그죠? 예. 네. 우리나라 국과수에서 인정을 네네.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인정을 한다는 건 직접 검사를 한 게 아니지만 외국의 단체를 신뢰하고 있고 네. 그 기관의 검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검사 사실을. 네. 예. 그거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예. 영국이나 독일, 뭐, 저기, 프랑스 이런 데서 100%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검사한 그 검사 기간에 네. 검사 결과를 네.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네. 네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허 목사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에서도 지금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가나안에 있는 개들도 다 검사를 했습니까, 전부? 그 31마리라고 하는 포함에. 예, 예, 포함했습니다. 검사. 아니, 몇 마리만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한 겁니까?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니, 전부 다 한 건데. 예. 거기에서 국회에서 나온 애들은 31마리 다 혼합병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허 목사님께서 분양을 하는 진돗개 강아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그러면 국제협회 혈통의 개들도 분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회 혈통의 개는 다 제가 저기 없앴습니다. 아, 지금 그럼 국제협회에서 검사해서 말라무타 종이나 다른 혼혈이 들어간 네. 거는 이제 다 버직을 하지 않고 예. 그냥 또 쉽게 말해서 도태라고 할게요. 남의 집에 보낼 건 어쨌든 예. 일단 도태라고 할게요. 그죠? 예. 번식에서 제외를 했다. 예. 예. 도태를 한 거 맞고요. 예. 번식에 제외를 했고 도태를 했대. 예.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개. 아, 그런 애들로 그러면 지금 그 애들은 그럼 국제혈통계는 아닙니까? 아니면 국제혈통계인데 국제혈통계는 100% 아닙니다. 아, 국제혈통계가 아닌 개로 지금 번식을 하고 계시다. 그쪽은 그 미토콘드리아하고 같이 합니다. 그냥 예, 예. 같이 해서 그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예. 아니 암수 상관없이 다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합니까? 암놈도 순놈도? 예. 아, 무조건 다 합니다. 거기는. 그래요. 예. 근데 미토콘드리아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암컷에서 암컷 강아지한테만 전달되는 걸로 알거든요. 어,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는 예. 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는 네. 각기 검사를 합니다, 그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검사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암컷에서 암컷으로 어미견에서 암컷 강아지한테만 전달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게 순놈도 다 그거는, 그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예. 제가 아까 그 일본계가 들어갔다고 얘기 예, 예. 일본계가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시바가 85% 들어가 있다고. 예, 예. 나머지 개는 아까 삼촌이 얘기한 그 견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니까 일단 뭐 예. 다른 거 떠나서 모견 예. 쪽에는 이제 그 시바견이 85%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순놈 쪽에는 주로 예. 이제 말라무타, 허스키, 그다음 예. 로또와일러.
이런 애들이 그렇게 들어가 많이. 있다. 예.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세부적인 검사 내용을 삼촌한테는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지만 방송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로 송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진돗개 키우시는 분들 다 보고 있고, 그죠? 생방송 중에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그 오픈하라고 저한테 오픈이 되는 걸 알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픈하세요. 네, 그리고 황희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없고, 그 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만 저는 오픈을 했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멘트 좀 하고요.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중에 전화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미국의 검사지를 확인했거나 아니면 지금 국제협회에 통화를 해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허 목사님의 이제 주장을 그대로 송출하는 겁니다. 실바인 걸 알고 전화를 하셨고, 제가 그 마이크를 끄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송출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를 켠 거예요. 그래서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허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북한에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허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에도 개를 보냈잖아요, 그죠? 진돗개 토종 순종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그거는 100% 수십 년을 지금 순종 토종이라고 해서 지금 입양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분양을 한 거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100% 자비입니다. 제가 필요하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는 지금 방송을 송출하는데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세계 대인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에서 어몽이 삼촌의 그 어떤 그 인터뷰나 이런 걸못 믿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인터뷰를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인터뷰나 이렇게 또 토론은 다른데, 뭐 이런 거는 사실 거짓으로 나가서 안 되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제가 어몽이 삼촌은 뭐 개인적으로 알고도 있지만 이런 방송에 대해서 단 1%라도 이분이 뭐 지시되지 않는 방송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인터뷰 상대를 어몽이 삼촌으로 정했습니다. 검사 미국 검사 기관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임복사입니다. 예? 임복사. 검사 기관 이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복사. 알파벳으로 혹시 불러 주실 수도 있어요? 아바우스로 불러드릴 수는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뭐 시간이 안 걸리면 좀 불러 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보, 임복사, 아바벳 여기 있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임복사는요, 전 세계에 두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곳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 인용을 하는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그냥 기관명만 좀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파벳으로. 예무 시작하는 거예요. EMPRC 아니요? 사무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스펠링이 EMP, EMB? ARK. RK. 그게 임복사 스펠링입니다. 그거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도 인정하고요. 서울대에서도 자기네가 인정한다고. 국과수에서는 검찰에서 고소고발이 있으면 임복사 거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그런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MBN에서 보도가 조만간 될 겁니다. 진돗개가 지금 잠시만요, 목사님. 진돗개가 지금 개 식용 관련해 가지고도 진도군에 난리가 났는데, 또 한번 혈통 문제에서 또 한번 난리가 나겠습니다. 지금 MBN에 나간다고 하면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 국견협회와 관련해서 이런 말썽이 많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견연맹이나 애견협회나 다른 협회에서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는 그치. 이제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심하게. 그런 데는, 제말좀 들어보세요. 그런 데는 개인이 아니고, 그냥 협회고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출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일도 안 생기고 협회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그 국견협회에서만, 또 국견협회에서 관계돼가지고 파생된 협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국견협회에 파생된 협회들이 많은데, 왜 그런 데서만 이런 논란이 계속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사이가 좋은 단체들도 있지만 이전에 또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단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방송이니까 조금 예, 그래도 단적으로 말씀을 약간 드릴게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우무종 총재한테는 정적입니다. 뭐라고요? 정적. 아, 정적이다. 예, 예. 저희들이 개가 많이 분양이 되면 우무종 총재한테 되팔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말고도 그렇게 많이 그런 방법으로 제거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허 목사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아이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뭐, 주장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분양하고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뭐, 파생된 다른 단체들에서 이제, 단체가 아니겠죠. 처음에는 개인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네. 그걸 입양을 보낸다 보면 이제 자기 개가 덜 팔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아, 그거는 제가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다른 협회는 안 그런데, 국견협회는 나온 사람들 다 협회를 차려요. 다른 데는 지금 진돗개를 이번에 제가 충주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한진협회 전남에 갔다 왔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또 대전에도 갈 거예요. 전남에. 애견연맹이사는. 근데, 그런 데서는 협회나 단체를 만들지 않는데, 왜 국견협회에서 개를 입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단체를 만들까요? 그게 뭐, 그거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네. 예,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왜 그렇게 다들 나오시면 단체를 만드냐 이거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국견협회는 강아지를 이제 목연히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이제 회원이나 이제 지회장들이 그 안개를 가져가서 생산을 합니다. 예.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도 똑같은 조건이었고요. 한 마리만 저희가 갖고 예. 나머지는 우무종 총재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강아지를 돈 주고 입양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리모 역할을 대신, 이제 번식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마리 받고. 우무종 총재 얘기는 배내. 아, 배네. 네. 그럼 강아지를 돈 주고 산게 아니고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마 어미를 새끼 뱉는 개를 가지고 가서 아, 임신된 개를 가지고 와서 대신 받아주고. 예 새끼를 낳아주고 예. 그 50일 됐을 때 우총재한테 어미랑 같이 바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근데 어미 그러면 그한 마리를 무조건 배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뱉는 그건 저희가 한 마리 갖고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남의 강아지 새끼 받아주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러면. 보시죠. 국견협회는 왜 전남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우리 황인성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건 국견협회는 왜 간단합니다. 전남회를 안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 꼬리가 장대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쥐나 이런 것들이 예. 그 전남의 견해에 맞게끔 출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한진협회는 국제협회 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총재하고 이철민 회장하고 서로 아니, 얘기해야 그런 뭐 됩니다. 이름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예. 예. 그러면 그안 나가는 이유가 기준이 틀려서 안 나간다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꼬리가 우무종 씨 개는 꼬리가 말렸고요. 예. 저기 한진협에서 하는 개들은 꽁대 장대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출진 여부랑은 상관이 없는데, 입상 여부랑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출전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우리 그, 베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베리님, 그, 국견협회 개가 전남에 안 나오는 이유가 꼬리가 말려서 기준에 맞지 않아 출진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출진은 되는데 입상을 못 한다는 거, 출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게 맞는지, 우리 그 베리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짧게.
출전은 자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번에 저희가 그 우리 여기 베리님께서 또 전남회를 주관을 하시거든요. 한 목사님.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기준에 따라서 입상이 안될 수는 있겠지만 출진은 자유예요. 출진은 그런 게 기준이 없어요. 예. 쉽게 그거는 거기 가는 우리 게는 그 허목사님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 이천왕이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저도 출전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이철용 회장님께서 꼬리 말린 게는 아예 출진을 예.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가 예. 고 다리 높이잖아요. 예. 그거에서 우물육식에는 다 탈락입니다. 아니, 그 탈락이라는 게, 짧다는 아니, 얘기죠. 그 말이 이제 그 출진을 못하니까 아예 막는 거랑 출진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입상을 못하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삼촌, 예. 출전을 하되, 예. 출전하는 게 냅둬요, 그냥. 예. 물론 좋으니까. 예. 근데,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예. 고가 심사위원들을 많이 주절대고 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한번 쭉 주절 박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게 근데, 51 이하는 예. 무조건 예선 탈락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남에서 탈락의 개념은 없고요. 한진협 전남에 제가 갔었거든요. 현장에 탈락의 개념은 없고 그중에 이제 그게 삼촌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출진을 못하는 게 없고 막은 것도 없었고 이제 상을 받냐 못 받냐 어떤 상을 받느냐의 이제 기준 앞에 대놓고는 예. 추첨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입상한 개를 한번 보십시오. 입상한 개를 50일 이하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그 입상을 못한 개가 없다 그건 아니 그거는 내가 이야기했죠. 기준에 따라서 입상을 할수 있고 못할 수는 있지만 출진에 제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출전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근데 우리 허목사님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출전을 못하게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출전을 하는 건 마음인데 예.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 안 51. 된다는 게 입장은 되는데 상을 못 받는다는 건데 이제 지금 입장이라는 게상 아닙니까? 입장이 아니고 입상 그거는 네, 입상을 못 한다. 입장은 상을 아, 못 그러면 우리 받는다. 허목사님 정정할게요. 그 입상을 못 한다. 입장을 못 한다가 아니고 입상을 못 한다라고 말을 정정할게요. 예. 그럼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입장을 못 한다가 아니고 입상을 못 한다죠. 그죠?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입상을 못 한다로. 예. 국진협회에서 파생된 협회들은 전부 통고령의 토종 순종 친도계라는데 허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국진협회계가 전부 잡종이라면 그 협회에 보존하고 지키는 통고령 토종견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해는 되셨죠? 제가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예. 국회의원들은 뭐가 짧아요, 통골형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신 게 통고령의 토종 순종이라고 하는 국견협회 개들이 혈통계들 있고 거기서 파생된 데도 다 그런 개를 키우고 그게 토종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잡종이라고 하면 그 협회 보존하고 지키는 통고령 토종계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을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 개가 잡종이면 거기서 입양한 개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51이 너무 문제가 안 돼요. 예? 고가 51이 너무 문제가 안 된다고. 아니, 고가 50일이 넘으면 그러면 그 속에 섞여 있는 게 지금 국견협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람회 나가고 못 나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견협회에 말하는 DNA 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고가 50일이 넘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시바견이 없어집니까? 그게 안 넘으면 아니면 없어집니다. 최고가 50일이 넘는 개들에서는 시바의 유전자가 그러면 안 나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짧은 개들은요, 예. 뭐가 너무 짧은 개들은 예. 외국 개와 교잡이 된 증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가 52 이상 되는 거는 그런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려우면 저희 교사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예, 만나면 알겠습니다. 제가 오시면. 견사를 한번 방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DNA 검사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뭐 최고를 가지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최고로 가능하고요. 최고에서 벗어난 개는 DNA 검사하면 100%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그 허목사님의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국제협회 혈통에 검사한 31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자꾸 지금 이렇게 뭐
시키는 그 한진협으로 갔다가 또뭐 다른 이야기를 자기만의 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할필안 할게요. 안 하고, 코가 짧은 개는, 뭐, 누구 개든 간에, 그거는 교잡종입니다. 고가 짧으면 그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허 목사님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는 전문가들도 뭐, 다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고가 혼자 짧으면 다 그것도, 잡종이면 고가 짧으면 고가 예. 얼마가 되면 다 잡종이라는 거예요. 50일 이하는 다 아, 잡종입니다. 고가 50일 이하면 다 잡종이다. 그럼 잡종이랑 다른 개가 섞였다. 예. 예를 들면 그 시바견이나 DNA, 이런 게 섞였기 때문에 작아졌다. 그 DNA 검사하면요. 예. 시계 100달러에다가 왕복 항공료 하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저기 뭐야, 얼마? 한 40에서 50만 원 돈이면 다 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31마리 대조군으로 DNA 검사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그 검사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허 아니, 목사님이 본 개들 중에서 50일 이하가 되는 개는 검사하니까 제가 그렇더라. 31마리 검사한 거는 예. 무조건적으로 다 검사한 거예요. 예. 무조건적으로 그냥. 거기에는 그럼 최고가 다 50일 이하였습니까? 50일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까? 50일 이하입니다. 아,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허 목사님께서 50일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그 네. 31마리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보니까 다네100% 100%. 믹스견들이더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또 다른 나머지는 제가. 분들도 그렇게 50일이 넘으면 그런 개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개인의 주장이다,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50일 미만은 무조건 잡종이에요. 예. 뭐잘 알겠습니다. 예, 진돗개랑 그 외국개랑 섞어도 50일 미만 나오면 외국개가 섞인 아니, 거예요.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들을 건다 들은 것 같아서, 예. 저는 그 전문가인 예. 삼촌이 네. 저희 괜찮아 한번 놀러 오셔서 예. 우리 개들을 다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놀러러 가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촬영을 가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러면 삼촌이 네네. 완전 삼촌 같은 전문가가 보면 다 압니다. 자. 예,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검사한 거 다, 가면 검사한 거다 오픈해 주실 거죠, 그죠? 예, 100% 오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그 날짜를 잡고 그 안에 그 저희가 카톡으로 확인을 하고 날짜를 삼촌이 잡아서 원하면, 저희가 출발을 할게요. 삼촌이 원하면 그 전에 다, 저희가 다 예, 오픈해서 이게 카톡으로 다 저희가 보내 카톡으로 드릴게요. 받은 걸그 공개는 안 하고요. 저희만 확인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야 저희도 출발을 하니까 확인을 네네. 하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예.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예. 저는 별로 이득을 취할 게 전혀 예. 없고요. 이분들 말씀에 예. 우무종이랑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몇몇 보여요. 잠깐, 여기 누가 물어봤었거든요. 국견협회의 개들 중에서도 최고가 50이 넘어가면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DNA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건 또 DNA 검사를 해야 돼요? 예. DNA 검사는 그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나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예. 신의 한 수라는 건 인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예. 속이지 않는 부분이고 네. 그 검사라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단은 DNA 검사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베리님하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베리님께서 실방을 켜고 1대1로 질문을 해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건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은 그거다, 그죠? 31마리를 국견협회 혈통의 개를 31마리 밖에서 다시 교배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네. 국견협회 혈통의 개를 입양했는데 밖에서 다시 재교배가 되지 않은 31마리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했는데 목견 쪽에서는 시바견이 85% 정도 나왔고 그 순놈에서는 허스키 말라무타 그리고 좀 노트와일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 잡종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걸 지금 말씀도 하시는 거다, 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100% 잡종이 아니고 예. 100% 혼합종. 혼합종이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31마리가 밖에서 교배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운영한테 그대로 받은 게예요. 아, 그러니까 우총재님한테 데리고 입양을 했던 강아지다, 전부 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 허 목사님 이야기였고, 뭐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방송, 그, 이제 전화 통화는 끊게요.
여러분들은 그 제가 하는 말좀 이해를 못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그 개라는 것은 예. 거짓말 안 시켜요. 예. DNA 검사하면 100%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개들도 혹시 하고 싶으면 어떤 개에서 나온지 조상까지 10대까지 다 나옵니다. 예. 예, 그겁니다, 제가. 그 결과지를 저한테 뭐 빠른 시간에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삼촌이 원하면 내일 당장에도 네, 내일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정이 되게 바빠요. 이번 주에 전남에 있고 다음 주에 진도 방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할게요. 그리고 그때 실방을 켜고 다시 오늘은 유선이지만 실방을 켜고 제가 질문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1대1로 질문을. 그렇게 하십시오, 삼촌. 네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아까 그 폰으로 전화하려면 방송용 폰이라서 제가 그 아이고,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아니,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심한 게 누가요? 아니냐고. 제가요? 아까 내가 방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떤 게 심해요? 술 먹고 뭐 햇소리 하는 놈으로밖에 안 들리는가 봐. 제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삼촌, 예. 제가 지금 사촌한테 문자 하나 보냈어.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허 목사님한테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술 먹고 이게 지금 방송이 계속 나와요. 아니, 저는 허 목사님이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오늘 사죄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삼촌이랑 나랑 그 관계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난 삼촌한테 믿고 그냥 내가 지금 주고 보냈어. 그거 술 문자 깨고 나서요. 술 깨고 나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술 깨고 나서 알겠습니다. 방송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삼촌. 예. 내가 한번 보낸 문자 한번 봐봐. 그거 뭔지 보고 나한테 좀 해봐요.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문자는 온게 없고요. 이제 카톡이 하나 와있네요, 그죠? 카톡 보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하나쯤 몇 프로라고 적혀있죠? 아, 요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네네. 제가 그걸 하는 사람이 내가 삼촌이라고 믿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허 술처럼 목사님이 지금 술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한 적이 없으니까 술 깨시고 방송을 다시 보시라고요. 아니요. 술안 먹었어요. 금방 제가 또술 드셨다 했는데 그 방송을 아까 술 깨시고 다시 보시라고요.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보시라고요. 삼촌이 다시 한번 그리고 그걸 술 먹고 헛소리 하면 제가 인터뷰 자체를 안 했죠, 당연히. 왜 인터뷰를 하겠어요? 그거 내가 삼촌 알잖아요. 요거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자, 요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한번 보세요. 네네. 요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네. 하나쯤 100%가 나왔죠? 아, 이거는 공개를 띄워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띄워놨고요. 저는 지금 댓글 좀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31마리 다딱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예. 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예. 제가 저는 그냥 그래요. 그 삼촌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근데 이 일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31마리의 검사를 결과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카톡으로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남의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예. 알았어요, 삼촌. 예. 너무 그것만 저 방송해 주면 하는데 알 거예요. 예, 그 카톡으로 더 나머지 자료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네, 예. 알겠어요.